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모진 하이루프 실내 새들브라운 컬러 1열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 QHD 모니터 선정 디자인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에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는 냉장고 가운데는 더싱 노래방 블루투스 기계 그리고 침대 시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1750, 1850 사이즈 침대 시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빵빵한 전기 장치까지. 자, 어떠신가요?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실내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은퇴자들이 가장 꿈꾸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차량이 출고 대기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장 쪽에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그리고 상부 쪽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디자인 하이루프 그리고 측면 쪽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된 거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비교 평가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후측에 이렇게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대비 아름답다라고 평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떤 사연을 담았는지 본 차량도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을 마쳤는데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일렬 쪽으로 다가와서 한번 대패해 보겠습니다. 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을 하는데요.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리스티 그레이까지도 소비자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제작 가능하다는 점, 진정한 특장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렬 쪽 매번 설명드리는데요. 순정에는 없고 아트원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보조석 12.5인치 모니터, 터치형 모니터고요. 역시 개인용 핫스팟과 연결하면은 유튜브 등 얼마든지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자, 일렬 쪽 시트는 순정 새들 브라운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순정 시트를 이용해도 아트원에서는 환영합니다. 자, 더불어 아래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 트렁크와 일렬 쪽에 깔려 있고 여기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린 라인 매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 이렇게 순정 상태 살펴봤고요. 순정 상태도 나름 예쁩니다. 자,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일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2열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착 봐도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유튜브 아트원24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앞에 이렇게 그 올려놓은 상태고요. 가운데는 미라클 더싱 노래방 기계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주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트원에서는 10월 말까지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포함된 가전 차량의 가전을 설계 개발 중이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서로 마주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주행시는 바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발걸이 그리고 전후 이동 상하 이동이 되며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 무언가 아트원에서 개발하는 가전이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역시 4인승 전동 시트나 전동 침대 시트에 아주 적격입니다. 자, 아래쪽 보고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시공해온 요트 바닥인데요.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실제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자, 측면 쪽 올려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대는 베이지, 원단 역시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상하 작동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고요. 역시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주름지 커튼과도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
여름철 햇빛, 열기, 겨울철에는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도 있고 당연히 차박시의 프라이버시 효과, 톡톡히 볼 수 있는 이중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4세대 신형 카니발에도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자, 상부 쪽 올려보겠습니다. 상부 쪽 매일 보이지만 매일 봐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역시 비교 대상이고요. 앞쪽에는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대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가 있도록 가운데는 이렇게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에는 도어 열렸을 때 들어오는 웰컴등, 그리고 중앙에는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물론 스타라이트도 좋지만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화려하지 않고 은은한 것을 추구를 합니다. 자, 하이루프 디자인, 실내 디자인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 등 기능, 특히 펠리세이드 확산형 뒤에 숨어있는 아트원만의 노하우, 에어 덕트 구조가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준다 라는 것이 아트원의 에어 덕트 구조의 노하우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그리고 1열, 2열 전체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9인승이지만 4인승으로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즉 2열에는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 사실은 이 상태에서 4명이 바닥에 앉아서 그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공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후석에는 이렇게 소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주행시에는 승차 모드로 가능하고요. 역시 승차할 때는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 순정에 있는 기둥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꼭 사용해야 되고요.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전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소파 형태, 거실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거실처럼 느껴지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실제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드에 밟고 이렇게 밟고 들어가서 문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문을 닫은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1열에 보조 모니터, 현재 4K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1열의 순정 시트 상태도 나름 예쁩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도 나름 예쁘고요. 자, 후석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자, 실내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소파 모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파 모드,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넓은 마루, 실제 마루와 같은 바닥 보고 있고요. 제가 리모컨, 커서 리모컨을 한번 가지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자, 현재 4K 영상 보고 있고요. 리모컨을 통해서 커서 이용해서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낮에는 에어컨 틀어놨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무시동 에어컨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요. 여름철 더우면 잠깐 에어컨 틀으면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넓은 화면으로 TV, 유튜브 등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 놓여진 건 설명드린 대로 전자레인지와 냉장고인데요. 이거는 별도의 저희가 함을 짜고 있습니다. 즉 가전을 짜고 있고, AI 역시 접목될 예정이니 10월 말 정도면 아마도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4인승 황제 차박 꿈꾸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도 한번 거실 분위기 어떠신지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니죠. 다음에는 후석으로 가서 침대 모드, 그리고 전기 장치도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너무 편합니다. 시원하고요. 에어컨 틀었기 때문에. 특히 에어컨 송풍구 후석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올려주면은 와우, 앞쪽 송풍구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후석 쪽 풍부 역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쾌적한 냉방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은 뭐 특별히 텐트 치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황제 차박이라 불리옵니다. 어떠신가요?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 차량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계속 보시죠. 자, 후속 쪽 비추고 있고요. 상부 쪽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 작동해 보겠습니다. 캠핑등은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면은 캠핑등이 들어오고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역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현재는 승차 모드의 후속 공간 약간의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즉 이 상태에서도 앞쪽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대로 앞쪽은 이렇게 상부 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아래쪽에는 왼쪽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는 냉장고, 그리고 요트 바닥, 넓은 거실 공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소파 모드, 승차 모드의 소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가정의 거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사용자마다 다 여러가지 다른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4인승 황제 차박 이 정도로면은 좋은 거실 얻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후속 쪽 이렇게 시트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시트 앞으로 당길 때는 이렇게 레바 쭉 들어주시고, 앞으로 밀면은 레바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밀면은 롱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넓은 후석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꿈보다는 현실이고, 현실적으로는 캠핑 가다 보면은 여러가지 짐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있고, 취침 시에 쌓인 트렁크 공간에 있는 짐은 조수석 쪽에 놓고 침대 시트를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침대 시트 구현에 앞서갖고 전기 장치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카니발만의 신의 한 수 장점, 다른 차량에서는 상상도 못할 전기 장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산철 배터리, 300A가 넘는 배터리를, 인산철 보조 배터리를 선택을 했고요. 역시 주행 중 충전기는 40A,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에코 파워팩 제품이고요. 그리고 에버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가솔린 전용으로 이렇게 짧은 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 300W 이상을 하게 되면은 3박 4일 전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드고요. 그래도 인덕션 그리고 커피 포트 등은 자제해 주시고요. 전자레인지 정도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000W 이하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한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은 아날로그로 작동을 하고요. 모타, 6개의 모타가 내재된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등판 뒤로 뉘어지고 있습니다. 등판이 다 뉘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승차 모드에 있는 방석 부분이 층이지기 때문에 방석을 뒤로 당겨주는 또 하나의 스위치, 이렇게 당겨주면은 방석과 등판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 1560 상태의 침대 시트가 되겠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그대로 여유로운 거실 공간이 남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위해서는 언더 서포트를 이용해서 역시 손가락 하나면 끝,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 되고요. 역시 열선 시트도 확인, 언더 서포트 올려주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이고요. 커블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은 팔걸이를 접으면은 최대 우리가 꿈꾸는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실 공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냉온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작동할 수 있는, 추후 냉온장고 전자레인지는 상하 전후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이 된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상부 쪽 비춰보면은 이렇게 와이드한 29인치 QHD 모니터, 유튜브만 실행하면은 원하는 영상, 그리고 후석에서도 커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누워서 채널 등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로 끝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상부의 대형 화면, 즉 이것이 바로 황제 차박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캠핑을 꿈꾸는데, 아트원에서는 캠핑의 종착역,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민된 4인승 황제 차박.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하이루프, 높은 천정고, 그리고 사이드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등이 내재된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 90세 미만,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꿈꾸는 과연 캠핑카는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장치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치 시연 늘 하지만 에바스 패커 무시동이 또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26도인데 24도로 세팅하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그리고 옆에는 무시동 히터 센서, 온도 센서가 되겠고요. 역시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29인치 QHD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과, 그리고 양쪽에 있는 USB 아울렛, 시가 아울렛의 전원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고요. 한번 누르면 닫히고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즉, 취침 시에도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앞으로 가지 않고 리모컨 찾지 않아도 본 버튼만 누르면은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파워팩 적산계, 즉 현재 인산철 배터리 350A 100% 충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A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220V 입력, 출력은 바로 이쪽에 있고요. 물론 반대쪽에도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있고, 역시 인버터를 사용하려면은 에코 파워팩 컨트롤러 온 해줘야 되고, 아래쪽에는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역시 있어서 양쪽에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취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 이미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2021년도 대히트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아트원 본점은 물론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 현재 예약 많이 밀려있고 작업 중입니다. 아트원 본점에서는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작 업무, 그리고 아트원으로 계약하시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고객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4인승, 6인승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의 실내 리폼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실내 구성 모습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해주시고요. 본 차량은 GV085, GV086도 어떤 내용으로 올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해서 건강 챙기고, 역시 장마철인데 호흡기 없도록 안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코니스타 채널에서는 이렇게 차가 출고될 때마다 영상 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 전에 관심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꼼꼼히 완벽하게 작업해서 출고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